토마토 페이스트에 보드카와 생크림을 넣어 만드는 미국식 파스타 레시피 파스타 알라 보드카 레시피 찾아오셨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팝코씨입니다. 오늘 소개할 레시피는 토마토 페이스트에 보드카를 섞어 만든 보드카 소스에 파스타를 볶아 꾸덕하고 진하게 만든 파스타 알라 보드카입니다. 물론 조리하면서 알코올이 거진 날아가기 때문에 술을 못 드시는 분들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약간 매콤하고 꾸덕한 소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토마토의 감칠맛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레시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재료는 아래 동영상 설명과 영상 자막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레시피도 마찬가지로 아래 동영상 설명과 블로그 링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보드카 소스에는 진짜 보드카가 들어갑니다. 저는 스미노프 보드카 100ml 사용했고요. 완전 싸구려만 아니라면 외국 레시피 사이트에서도 언급이 없는 걸 봐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와인과 달리 비싼 걸 쓰면 비싼 대로 아깝다는 의견도 있었고 생각보다 만들기 쉽다는 의견은 덤이었습니다. 소스는 펄프파인 토마토나 토마토 소스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토마토 페이스트와 생크림을 사용해 만듭니다. 거기에 파스타는 면 형태보다 푸실리 아니면 펜네, 리가토니, 로텔레 같이 꾸덕한 소스를 머금을 수 있는 대롱 형태를 쓰시면 좋고요. 참고로 파스타 알라 보드카에 대한 유래와 보드카 소스에 보드카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에서 확인해주세요. 먼저 간단히 재료 준비해보겠습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는 먼저 150g 계량에 준비해주시고 양파 4분의 1개는 잘게 다져서 준비합니다. 마늘은 미국 레시피답게 3-4인분에 6알 정도만 슬라이스로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더 넣으실 거라면 더 넣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 맛이긴 합니다. 먼저 파스타 삶을 간수 준비하겠습니다. 파스타는 소스에 버무리는 식으로만 조리하기 때문에 일반 크림 파스타와는 다르게 완전히 삶아줘야 해서 조리 시간은 충분할 겁니다. 먼저 프라이팬에 올리브오일 4큰술 넣어주시고 준비한 마늘과 양파 넣고 칠리 플레이크 3티스푼 넣은 뒤 같이 볶아줍니다. 마늘과 양파는 노릇노릇해질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되고 이어서 토마토 페이스트 150g 넣은 후 재료와 골고루 섞어줍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는 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볶으실 필요는 없고요. 보드카 100ml도 넣어주시고 꾸덕한 질감이 될 때까지 7에서 10분 약중불로 볶아줍니다. 이때 보드카의 알코올을 충분히 날려줘야 알코올 특유의 쓴맛이 날아가고 향이 더욱 배가 됩니다. 토마토 페이스트가 꾸덕해지면 위에 생크림 1컵에서 1컵 반 맵게 따라서 조절해 넣어주시고요. 소금을 살짝 만 넣되 뒤에 간수로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시면서 다시 꾸덕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이때 불은 약중불로 계속 저어주시면서 소스가 꾸덕해 이렇게 저었을 때 빈 부분이 빠르게 채워지지 않는다 싶을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되고요. 널찍한 프라이팬 따로 준비해주시거나 방금 조리했던 프라이팬이 충분히 넓다면 바로 조리해도 상관없습니다. 파스타 삶은 간수 한 컵을 부어주신 후 소스를 다시 한번 녹입니다. 그리고 삶은 파스타와 버터 3큰술 넣은 후 약불에서 버터가 다 녹을 때까지 열심히 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파스타가 소스에 골고루 묻으면 충분하고 중간에 너무 꾸덕하다 싶으면 간수를 조금만 부어 최대한 꾸덕한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완성된 파스타는 드실 만큼 그릇에 덜어 위에 후추, 칠리 플레이크, 파마산 치즈, 드라이 파슬리 등 취향에 맞는 토핑 더해서 드시면 됩니다. 파마산 치즈 대신 페코리노 치즈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외국 레시피에서는 위에 생바질을 곁들여 먹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도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토핑해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완성된 파스타 알라 보드카입니다. 비주얼만 보면 상당히 매콤한 맛이 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매운맛은 적고 토마토의 감칠맛에 크림의 부드러움까지 같이 잘 어우러진 그런 파스타입니다. 썰고 볶고 하는 시간도 짧은데다가 재료도 크게 들어가는 게 없어 보드카 하나랑 토마토 페이스트 하나 생크림 약간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요. 만드는 난이도가 정말 쉬우니 주말 기분 전환으로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물론 알코올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먹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와인 하다못해 진짜 보드카와도 잘 어울리는 편이라 안주 비슷하게 드신다면 최고의 선택이 되실 겁니다.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을 그런 맛입니다. 자, 그럼 오늘 레시피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